찬양을 듣는데 너무 감동이 드는 거예요. 와, 사람이 최고의 악기라는 생각을 그때 느꼈어요. 악기가 없는데도 앞이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동스럽고 기쁘고 그랬습니다. 아, 제가 마지막인데 하나뿐인데도 저는 미리 부탁을 해서 좀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한 가지 욕구한게 있어요. 왜냐하면 아까쯤에 희경이가 누구냐고 물어볼 때 아, 하나뿐인데가 쉬는 시간에 나온 사람이다. 이긴 시간에 나와서 김종서 가수 김종서 무창으로 1등을 챔피언에 오르죠. 네, 오늘 같은 날에 이 김종서 무창을 못 듣고 하면 이렇게 아예 예. 저도 처음 타는 날 김종서 씨를 이렇게 모시고 올 줄은 생각도 못해요. 저기 제가 어제도 모창했거든요. 한번 짧게 들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이야 해라 느려 해라 사랑에 난 빠져버렸어. 예,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2016년 선탄년 전할대는 여기까지고요. 아, 기쁨과 즐거움으로 2017년을 맞이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서로에게 기쁨과 감사의 박수를 드리고 오늘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.